타이밍 오졌네요. 빨창 쪽이고요. 일단은 누가 쪽으로 갑시다. 다른 트럭 겹치는 것 같긴 한데. 일단 이거 여기 열쇠만 챙기면은 설치당 하나 성공이거든요. 성공했네요. 조심스럽게 탈출해서 죽을 뻔했네요. 아, 그 폭도 크고 떨어지는, 애초에 기본적으로 떨어지는 양도 많은데 떨어지는 그 랜덤성도 심해서 별로 좋진 않아요. 하나 보이네요. 잡았네요. 스나이퍼 레벨은 이러면 다 채운 거 아닌가? 어, 뭐야? 스나이퍼가 저기 저렇게 있어? 많이 싸운다. 그러면 최대한 뛰지 말고 돌아다닐게요. 이거 어차피 50번 다 쓸 때쯤 되면 더 20렙 돼요. 이렇게 막 아끼자. 안에 사람은, 여기 사람은 있는데 시다. 항상 내가 필요할 땐 안 열려 있더라고. 느낌상은 저 사람 잡았을 것 같긴 해요. 근데 확실하지가 않으니까 그냥 굳이 확인도 안 하겠습니다. 제가 지금 근접전에서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총은 아니라서. 아이고. 사건 스킵인데 굳이 파밍은 안 할게요. 여기다 머리가 뭔가 스켓 같았는데? 어, 이거 챙겨야 돼요. 스키마스카, 저 스키마스크라 그러죠? 저것도 퀘스트템이기 때문에 하나 챙겨놔야 돼요. 잡았네요. 자, 쓰레기 스폰. 이거 그냥 바로 그쪽으로 뛸게요. 그 빨창 쪽으로. 그러니까 그냥 가면서 만나는 거 잡는다 생각을 하고 해야지. 이거 뭐 이번 판에 무조건 PMC 3명 잡고 깨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 못합니다. 뭐야 이거. 아니 사람 저격하려고 사람 피하는 건 알겠는데 그럼 필그림을 끼고 오면 안 되지. 다 보이게 필그림 끼고 온 다음에 저기 누워있으면은. 사람도 겹쳤는데?
거 같았어. 소리가 나더라. 깔끔했네요. 4킬? 3킬? 3킬이지. 팩토리는 되게 오랜만인데. 글쎄, 어떻게 해야 될까? 그냥 탈출만 하면 되긴 하는데. 확 봐서 바로 탈출 되는 데면 그냥 바로 탈출하고. 바로 탈출이 되긴 하네요. 이게 있으니까. 이네요. 때는 바로 그거 되더라. 자, 진행합시다. 여기 레발레이션 테크니컬이네. 어허, 이걸 물을 안 챙겨왔네. 알았다. 세상에서 제일 달아. 이거 조졌다. 반대로 돌았네. 아, 이거 그거 안 떨어졌으면 됐는데. 가능하면 아웃스커트 쪽에서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. 여기 아웃스커트인 것 같아요. 슬슬 물을. 멀리도 있네요. 죽었어요. 뭐 가는 길에 스캐브 보이면 잡고 갈게요. 스캐브 지금 셋 잡았. 와, 이게 안 죽어? SMB로 세 발 맞췄는데 잡았네요. 아, 뭐야, 원탭 헤드 뭐야.